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아들이랑 이혼하고 도망간 며느리인데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어대는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아니, 우리가 지 때문에 이혼했는데 아직도 내가 자기 종년인 줄 착각하고 온갖 꼬장에 발광을 해대는 시모. 이거는 도른 건가 아니면 미친 건가? 원제, 이혼 결정 난 후에도 자꾸 전화를 해대는 시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그지 같은 남편과 이혼이 결정된 여자입니다.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게 아니라 법원 결정이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면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다 이거죠. 마지막에 시간 주는 거 있죠. 그건가 봅니다. 이혼 사유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할 수도 없지만, 아니 뭐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어차피 이혼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건데, 문제는 시모야. 미친 듯이 전화를 하는 시모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안 그래도 이거 심각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나한테 전화 오지게 하는 거. 거기다 이제 다 끝났는데도 계속 일할 일을 떨어대요. 여하튼 이제 이혼은 한 거고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양가 부모님 다 찾아뵙고 재산 분할은 어찌 할 건지, 가구들은 누가 가져갈 건지 등등등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전부 다 정했고요. 사실 이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저희 둘다 따로 마련된 거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이 나갈 때까지 같이 지내며 각방을 쓰고, 집이 나가면 그때 보증금 반띵하기로 얘기를 끝냈어요. 전세금. 웃기지만 양가 모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 나중에 부모님이랑 한번더 상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아무리 각방을 써도 같이 지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 집에 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했던 걸 철회하고, 이번 주말에 저희가 보증금을 그냥 반 주고 먼저 내보내기로 했어요. 물론 시모한테도 이 내용을 전화로 알려줬죠. 그게 서로 좋을 테니까. 그랬는데 이 망할 전 시모가 고함을 빽 지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 지가 해준 모든 것들을 다 내놔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도대체 뭘 돌려달라는 거야?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아니라, 예? 아니, 당신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이렇게 확 질러버렸더니 막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오냐? 그래, 이제 남이라고 막 나가냐, 이거냐? 뭐? 당신? 아이고, 세상에 말세다, 말세. 막 뭐라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솔직히 여기서 그래요. 예전 같으면 저도 겁을 먹고 움찔했겠죠. 근데 이젠 남이거든. 그래서 그런 건지 겁도 안 나고 거침이 없더라고요. 아, 됐고, 그게 뭔데요? 말이나 해봐. 다줄 테니까. 이렇게 세게 나갔더니 많이 놀랐나 봐. 잠깐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당신이 말하는 그 품목들을 하나하나 읊어대는데, 진짜 이때 기도 안 차서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을 뻔했다니까요. 제일 먼저 나는 파 달란 소리도 안 했던 제 이름으로 된 도장을 돌려달랍니다. 또 별로 좋지도 않은 이불들, 개싸구려 냄비 세트 이런 거다 돌려달래요. 거기다가 얼마 전옷 사입으라고 저한테 30만 원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돌려주고 돈도 입금하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있던 자질구레한 자기 나름 섭섭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울퍼대는데, 아니 이 할매가 낮술 자셨나?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한 반복을 하는데, 그냥 말도 섞기 싫은 거야. 특히 여기서 또 아까처럼 더 긁어버리면 끝이 안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다 해줄게요 이렇게 매듭을 짓고 끊었어요. 아니,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 아들 꽁꽁이랑 이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거 절대 아니다. 오해는 하지 마라.
이러면서 방금 본인이 말했던 그것들은 꼭 돌려달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기는 건 자기 아들 이불 빼고 제가 덮었던 이불을 다 가져가겠다며 제가 찢어버릴 것 같고 믿을 수가 없대요. 이러면서 직접 찾아와 개 난리를 치다가 자기 아들한테 엄마 뭐야 미친 거야? 이런 막말도 듣고 제지를 당하며 결국 쫓겨났어요. 그러자 이 시모가 진짜 헷가닥 돌아버렸나 봐. 그날 저녁부터 그래.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해요. 처음엔 받기 싫어서 안 받았는데 엄마가 아이고 그래도 이제 이혼도 했고 오는 전화인데 어른인데 받기는 해라 이래가지고 받았어요 억지로. 그랬더니 뭐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빨리 나가게 너희가 보증금을 좀 빨리 주면 안 되냐 이러길래 예안 그래도 지금 그럴 생각이에요. 늦어도 며칠 뒤에는 해결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랬더니 갑자기 고분고분한 목소리로 보증금을 쳐도 우리 꽁꽁이가 당장은 집을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조금 더 머물더라도 이해를 좀 해다오? 이러는데 짜증나죠.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근데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왜? 더 이상 나는 이 할매 목소리 듣고 싶지가 않았거든. 그리고 이때 이제야말로 정말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미친 웬걸. 전화를 계속해요. 매일매일 오전마다 두번세번 오후에는 계속 받을 때까지 하고 제가 안 받으면 자기 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왜 전화를 안 받냐며 난리치고 아니 정말 제정신인가? 아니 왜 자꾸 나하고 통화를 하려는 거야? 이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조상님 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라며 저한테 쌍욕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뭐할 말이 있는데 결국 어제 전 남편 될, 아니 전 남편이죠. 이 인간한테 제가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제발 니네 엄마 전화 좀 못하게 해라. 이혼하는 마당에 니네 엄마는 아직도 내가 자기 집 종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할말 있으면 나 말고 아들이 너한테 하라고 해라. 이랬더니 이혼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어른한테 예의가 아니라네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엄마가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황만 더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니, 도장 다 찍고 끝났는데 뭐가 더 나빠진다는 거야? 난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이거예요. 지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꽁꽁이한테 전화 좀 받으라고 하여라. 와, 이 할매는 아직도 제가 자기 무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물론 남편 놈도 거지 같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솔직히 우리가 이혼하는 거 90%는 이 할매 때문이거든요. 아직 집 문제도 그렇고 완벽한 정리가 안 돼서 차단까지는 안 했지만, 이런 상황에도 제가 전화를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혹시 이혼 과정 중에 이런 시모 겪어보신 분 계세요? 참고로 이 인간은 우리 엄마 전화 안 받아요, 절대. 아니, 자기 며느리로 살 때도 맨날 사람 죽어라 괴롭히더니 지금도 가만히 안 놔두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 뭐 진짜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뽕을 쪽쪽 빨아보겠다 이건가요? 나 진짜 진절머리가 나요. 아유, 욕 나온다, 정말. 댓글 1번. 끌끌끌. 와, 미친. 아들놈 이혼 당할 만하네. 끌끌끌끌. 2번. 이불에다, 도장에다, 냄비까지. 어쩜 이렇게 찌질. 3번. 아이고. 이제 남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상큼하게 씹어버리세요. 저도 이혼 과정 중에 시모 전화 오지게 걸려왔는데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받으니까 나중에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딸이 도망을 갔어. 일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대뜸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 절대 이혼 못한다. 감히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냐? 이랄지. 어, 너 때문이야. 이러고 끊었는데 진짜 사람 아닌 것들 너무 많아요.
아니, 이혼하는 판에 뭔 예의를 차려. 이제 남인데 그냥 씹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6년 동안 시댁에 발 그림자도 안 하는 며느리. 제목처럼 6년 동안 시댁에 아예 안 찾아오는 며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찌들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게 단한 번을 안 오고 또못 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한번못 들어봤대요. 특히 명절 같은 때 며느리가 안 와서 너무 섭섭하다고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요. 안 오는 핑계는 있어요. 지들이 외국에 있고 바쁘다 이건데. 아니, 말이 좋아 외국이지. 아무리 외국이라도 그래. 엎어지면 코다을. 일본이야, 일본. 바로 옆 나라요. 거기다 무슨 뭐 골든 위크, 실버 위크 등등등 연휴도 되게 많던데 진짜 어쩜 단한 번은 안 옵니다. 그러면서 SNS를 보면 휴가를 내고 어디 박람회를 갔다 왔다 사진 찍어 올리고 사진 오질라게 올려. 그러면서 안 와.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마누라가 안 간다고 하니까 본인도 그냥 안 오겠대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 얼굴을 몇 년이나 못 본다고. 특히 지금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누이인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댓글 1번. 에? 아니, 가만히 안 있으면 네가 뭐 어쩔 건데요? 아니, 그 전에 뭐라도 할 수는 있는 거고? 깔깔깔깔깔. 2번. 아이고, 얼마나 그지 같은 시자질을 해댔으면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한테도 손절을 당했냐? 3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며느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가족을 안 보는 사는 집안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아직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원인은 거의 100% 니들 쪽이겠지. 동생한테 먼저 물어봐. 올케가 왜 그러는지 다알거 아니야. 4번. 아이고, 곧 죽어도 무조건 며느리 탓만 오지게 하지. 아들 탓은 죽어도 안 하는 시자들. 정말 징글징글하다. 5번. 그래. 맞네. 엎어지면 코다울 거린데 아들한테 오라고 해. 뭐 아들은 다리가 없는 거야? 어? 왜 며느리 탓만 하는 거야? 6번. 네 동생을 족치세요. 아내가 없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 집도 가기 싫은가 본데. 어? 이거 문제는 네 동생한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였다면 저런 자식은 찾아와도 싫어요. 내가 안 봅니다. 7번. 지 아들이 안 오는 건데 며느리 탓만 하는 걸 보니까 며느리가 왜 오기 싫은 거고 안 오는 건지 안 봐도 다 알겠다. 어이구. 아니, 어이가 없네. 그게 왜 죄송해야 하는 거야? 그럼 네 동생은 자기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냐? 9번. 명절에 못 갔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바란다는 게 너무 웃긴다. 흔히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고 왜 그래야 돼? 노예라도 샀냐? 방금 댓글에도 나온 거지만 저도 종종 하는 이야기죠. 보통 고부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뭐 서서히 쌓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강하게 일방적으로 이제 터지는 경우는 솔직히 90% 아니 99% 이상이 이제 시가 쪽이죠. 어른 쪽이죠. 어른 쪽. 처음부터 이유도 없이 며느리가 미쳐가지고 싸가지 없게 시모를 밟고 시아버지를 때려 눕히는 그런 그지 같은 거는 물론 있겠죠.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사연 다 그래요. 아니, 사연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세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미쳐가지고 난리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그 출발은 대부분이 어른 쪽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뭐딸 같아서 잘해준다는데 그거 다 핑계고 자기들도 압니다. 그렇게 하면 불편해한다는 걸 그냥 그걸로 가스라이팅 아니 이게 뭐라고 하죠? 족쇄를 채우는 거죠. 나는 좋은 시모인데 네가 못 돼가지고 못 받아들인다 이런다니까요. 시모뿐만 아니라 뭐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해봤어요. 지가 착한 줄 알아. 그지 같은 새끼들이. 근데 아유 됐습니다. 그만할게요. 아무튼. 보통 출발은 그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위에서 좀 뿌려줍시다, 사랑을. 그러면 착한 애들은 다 보답을 해요. 그 중에 이제 못된 것들이 튕기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에이, 그러면 안 돼.
감사합니다.